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이연희입니다. 저희는 7년 전 동성로 초밥집에서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세심하게 먼저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제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절대 큰 소리 한번 안 치고 다 받아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요리 잘하고 뭐 활발하고 이런 게 마음에 들었어. 남편한테 잘하고 썩만 안 냄냐. 7년 전그 사람의 성격과 7년이 지난 지금의 성격도 똑같아서 앞으로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여자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 이번에 놓치면 영 놓치겠다 싶어서 그래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자고 할 때, 무조건 오케이라고 할 때, 놀러 가자고 할 때, 군소리 안 하고 나가줄 때가 제일 멋있습니다. 좋아요. 집안일 잘 도와주는 것도 멋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오빠한테 춤추고 이럴 때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요리도 잘하고 내가 잘 해달라는 건 요리는 다 해주고 그게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저희는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약간 산에 차 타고 가서 막 노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 예전에 조그만한 차 타고 다녔을 때도, 진흙탕에 막 타고 다니고, 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해외여행과 보라카이 갔을 때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때가 재밌게 놀고 수영하고 뭐 사진 찍고 뭐 다이빙하고 이래서 그때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화를 안 낼게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오빠 입장에서도 한번더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내 고집대로만 하지 않는 그런 신부가 될게. 사랑해. 하트. 늘 사랑하고 오빠가 오빠 옆에 지켜줄게. 사랑해, 현이야. 많이 많이. 이렇게 행복한 날 보낼 수 있고, 웨딩드레스 입을 수 있게 제일 많이 희생하신 엄마 덕분에,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앞으로,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하는 딸이 될게요. 아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잘 길러줘. 고마워. 사랑해. 어머니, 제가 평소에 표현을 못하지만, 그래도 뒤에서 항상 어머니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표현을 못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세요. 행복하게 잘 살게요. 사랑해요. 장모님, 현이 이렇게 이쁘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김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이연희입니다. 따뜻한 봄날,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서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그 마음으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